자, 3부 2다운이고요. 자,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내가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불만족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만족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잖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야, 이번 망했다! 이렇게 꽂고 그냥 다른 사람 생각 무시하고 이건 무조건 망했어! 이래버리니까 싸우는 거거든? 조금만 좀 우리 성인답게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상위 유저 기준으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이트 유저 혹은 이제 절액 구간 만족도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편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루아온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내려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아래였다가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노하우는 그냥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상반기 업데이트 리뷰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반기 지표를 알려줬습니다. 일단 뭐 상하탑 간문별 킬데스 있었는데 이제 라카이소스가 좀 압도적이긴 했어. 라카이소스가 사실상 상하탑 관문 그냥 벽이야 그냥. 그리고 엘릭서 연성 횟수 나왔고 태초의 섬 총 게임 횟수 나왔고 헬라니도 군단장별 최초 클리어 소유 시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 업데이트 내역부터 가봅시다. 일단 7월 19일에 먼저 들어가요. 7월 19일에 들어가는 소울이터입니다. 소울이터는 살기 스킬이 있고 망자 스킬이 있고 사신 스킬이 있어요. 세 개로 나눠진 걸 봐서는 보통 님들 삼삼이 뭐 이런 거 쓰는 애들 있지, 아르카나, 리퍼, 스카 이런 쪽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쪽 냄새가 나서 아마 플레이 성향은 그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폭주 게이지 같은 빙 게이지가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변신이긴 변신인데 폭주 변신 같은 아덴 변신이야. 빙 게이지가 강화되는 각인을 쓴다면 고특화 예상해보고요. 사신 스킬을 강화하는 거는 아까 살기 쪽 밀리 스킬이랬죠? 근접딜? 그래서 빠른 스킬 쿨을 돌리는 치신 쪽일 것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스킬 이펙트랑 다 괜찮았는데 이 내용물 자체가 기존 클래스를 약간 좀 비벼놓은 듯한 느낌이라서 큰 임팩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뭐 지금 받아들이시는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소울이터는 이제 미리 방송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600 이상은 찍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성능 테스트 할 거면 7월 19일 이후에 제 방송 오시면은 아마 제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카멘이 나왔죠.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의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카멘은 당연히 누구든지 기대를 하지. 근데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냐 이거거든 지금.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렇게 가겠다고 운영자들이 이번에 꽂아놨으면 카멘을 그만큼 제대로 뽑아야 된다가 내 생각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뽑아야 돼요. 이제 뭐 카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레벨을 공개 안 된 건 좀 아쉽고, 심연의 공간에서 뭐 싸우고 뭐 격돌 시스템하고 협동 카운터하고 어둠 게이지가 있다고 했는데, 협동 카운터는 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치는 카운터고, 이제 좀 특이했던 게 노말 하드로 구성되어 있고 하드만 사관문이 존재하고 2주에 한번 클리어 가능. 슈아 무시 판정, 이거 아까 멘트 나왔죠. 이 어둠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가지고 있는 게이지인데 다 차면 절망을 본다고 함. 그럼 즉슨 그냥 전멸이겠지. 전멸이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카멘은 이미 별명이 지어졌다. 구멘. 9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칼, 신규 가디언 베스칼 이야기 나왔고요. 얘는 뭐 음파 공격하고 상처난 유저를 흡혈하는 기능, 그리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는 능력, 이것도 뭐 카멘하고 동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얘도 구스칼임. 그리고 한우마탄 시련 같은 경우에는 카멘 나온 이유라고 했죠. 그리고 스토리 컨텐츠 부분인데 아마 이쪽에 조금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스토리는 한 번뿐이라서 우리가 즐기기에는 사실 맛이 없어. 근데 이게 있어야지 다음 레이드가 나오니까. 뭐 솔직히 여기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무섭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돼. 왜냐면은 떡밥 횟수가 많이 될 것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난 기대는 되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던 그 아주 맛있는 요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거랑 이어지는 게 카멘 전조. 이거 8월이 됐죠. 그리고 기억의 오르골 뭐 새로 나온다고 했고요. 전설 아바타도 9월입니다. 일단 9월. 그리고 아까 조금 특이한 내용으로는 이제 요지의 항아리, 여기서 코인 나오는데 그걸로 교환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교환 상품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사 체형 개선, 이거는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뭐 슈샤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름 이벤트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항상 뭐 하던 거 비슷하게 좀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름 신상
패키지. 이거 아바타 관련해서는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이거 님들도 섭섭하지? 아바타는? 아 여러분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저희 수영복도 나오고요. 전압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뭐 공모전 아바타도 있으니까 세 개야 숲 아바타가 3개. 아바타를 뭐 많이 안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콜라보 들어가고요.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야 이거 딱 나올 때 님들 채팅에서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부계정 쌀먹들 이번에 빵긋이다고 했는데 진짜 개억까긴 해. 아씨 유저 뉴비들 챙겨주려고 하면은 응 쌀먹들 논하는 컨텐츠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뭐 운영자가 잘 하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1540까지 지원인데 각인 지원 있고 악세랑 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6렙 보석까지 지원을 하는데 기본으로 1540을 찍으면 7렙도 주고요, 1580을 찍으면 8렙 보석 4개 줍니다. 기존에는 선택 장비 줬잖아? 근데 이번에는 바로 유물 준대요. 이거는 진작 했어야 된다. 그리고 전투 스타일 설정 지원, 이거는 뉴비들만 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리셋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설정해 놓은 프리셋인데 뉴비들한테는 각인 두 개를 찢어가지고 이쪽 각인하면 이쪽 각인에 맞는 프리셋을 그냥 기본으로 세팅을 해준다 그거야. 가이드 세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장 구간 개편인데 미리 공지했던 사항이 있죠. 장비 구간 개편, 이거는 지금 공지사항에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고요. 1580까지 올라가는 골드가 40% 삭감됩니다. 그리고 아브렐슈드 더보기 효율이 1.5배가량 상승된답니다. 뭐 재료 같은 거. 이제 아브렐 노말에서 장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쿠크 아브렐 이관문 골드 보상 감소, 이거는 뉴비 입장에서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 라이트 유저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일리약한 상아탑 보상 증가, 이거 까봐야 알겠지만 나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돼요. 뭐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냐. 자 그리고 다음 쿵겔까지 정비소에서 베템 무료로 세팅 가능. 나는 이거 적당하다고 봐. 이거 만약에 무슨 카렐 여기까지 좀 끌어올리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뉴비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배럭 위한 거야 이건. 그리고 카드 획득, 바운트르하고 데러나만을 떠상에 추가한대. 페데리코까지 추가돼요. 페데리코까지 염원하고 소망 아뮬렛 보상이 추가가 돼. 캐릭 단위로 반복 획득 가능이야. 나는 이 캐릭 단위로 반복 획득 가능이라길래 한 캐릭으로 계속 찍어낼 줄 알았는데 캐릭별 하나였어요. 그리고 각인 3포인트 기본 제공. 이거 뭔 말이냐면 선생님들 지금 님들 각인에 플러스 3을 해준다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각인 3대 있지, 초록 정각을 기본으로 깔아준다는 말이야 이거. 그리고 직각 옵션 확률 증가, 이거는 유물 장신구 한정으로 그 해당 직업 각인이 붙어서 나올 확률을 올려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신규 캐릭 키울 때 좀 더 편하게 키워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고요. 모코코 버프는 이제 아브 노말 이관문까지, 그리고 프로키온의 가오는 카얀길 노말까지 적용을 시켜준답니다. 거기에 더불어 위기 모면 효과까지 주는데 그 위기 모면 효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신규 성장 시스템 뭐 장비 초월 있었는데 사실 이거 아까 병타기 형이 그러셨잖아. 이거 고인물들 이거 기대 많이 할 거라고. 근데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하긴 해요. 이게 뭔지 알고 기대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뭔지 알고 기대하니 이걸. 컨텐츠를 기대하는 거지 우리는. 약간 상아탑하고 같은 맥락인 게 상아탑 노말에서도 보라색 그 영웅 엘릭서, 그리고 하드에서는 전설이었다인 것처럼 카멘 노말에서부터 장비 초월을 할 수 있지만 장비 초월을 끝까지 가려면 결국에 카멘 하드를 깨야 된다. 딱 하나 힌트가 나왔는데 카멘 깰 때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했거든. 카멘 레이드 안에서만 발동이 되는 무슨 옵션일지 아니면은 카멘을 깰 때 도움이 되는 실제적으로 공격력이 올라갈지 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무도. 뭐 여기 편의성 부분 같은 경우는 흡족하죠. 솔직히 여기만 놔두고 보면은 축제긴 해. 여기만 놔두고 보면 원정대 내 아이템 이동은 태운 안 들어가게 해줬고요. 당연히 근데 횟수는 차감이죠. 횟수 차감도 안 되면은 아시죠? 문제 생기는 거. 그리고 기속 배템을 이제 원정대 기속으로 돌려준다고 하고요. 선박 외형 분리, 이것도 저번부터 계속 말하시는데 이것도 되고. 섬 이벤트 입장 대기 시간 3분 삭제, 한국인한테는 필수적인 패치가 아니었나? 모바 출로 패치가 됐다. 그리고 상호작용 시 휠 시스템 추가, 이거는 약간 이번에 디아블로에서 조금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롤도 핑 찍을 때 컨트롤 누르고 딱 당기면 여기 다 뜨잖아 핑이. 그것처럼 뜬다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 그리고 항해 주화 5종에서 2종으로 줄었다. 그리고 항해 협동 퀘스트 개선, 그리고 마을에서 전기선 바로 타는 거 가능. 이건 뭐 훌륭하죠. 영지 업데이트 무드 변경 추가, 그리고 로나운 컨셉 클럽 아비뉴 느낌이 있었죠 2종이. 그 중에 이 클럽 아비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람들한테만 주는 특정 보상이었다. 그리고 영지의 놀이공원에 터 추가, 놀이 추가, 영지 액자 추가. 영지 액자 추가되는 거 봐서는 앞으로 좀 혼란한 영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아크패스 이번에 유료 아크패스 보상은 불사조 3장 차이 불사조 3장이 아니라 그냥 불사조 타고 다니는 게 좀 더 나았을지도. 이제 오리펫도 있었고요. 오리펫은 기본 무료 지급이에요. 뭐 다양한 보상은 뭐 이제 강화에 관련된 재화하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 주는 거 모험이 가득한 로스트아크의 여름이라는 쿠폰이고요. 탈 것 비틀스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초밥도 있고 여기 뭐 있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뭐 이 정도였는데요. 1620을 찍고 어느 정도 캐릭 정리를 한 다음에 위를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루아온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중간 단계에서 위를 바라보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족을 어느 정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운영자는 이번에 미스를 낸 게 있는 컨텐츠를 하고 싶게 패치를 했던가 아니면 신규 컨텐츠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방향 이 둘 중에 하나를 갔었어야 돼. 그리고 이번 루아오는 사실 소통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